대학로가 꼭 뭐 배우들의 공간은 좀 아니지 않은가. 일반인들을 좀 확장시켜보자 이야기 자체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저희는 오디션을 해서 어떤 그들의 좀 삶이나 어떤 스토리가 있는 어떤 배우들을 좀 오디션을 통해서 좀 선발하게 됐습니다. 전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한번 공연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출부는 좀 질문을 던지고 몇 개 여러 개의 질문을 던지면 좀 배우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스토리와 뭐 대학로에 얽힌 추억과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좀 이벤트적인 것과 어떤 빨강이라는 게 또 자신의 삶에서 뭘 의미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써온 것들을 가지고 그걸 머트리얼을 통해서 저희 이제 연출하고 작가님은 그걸 좀 재구성하고 구성하고 어떤 이제 컴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좀 약간 그런 컴포지션하는 작업을 통해서 2부 공연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우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배우들 자신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오히려 지난번 작년에 했을 때는 안 썼던 게 의외로 마로니에 공원이었는데요. 마로니에 공원은 대학로에 오지 않은 사람도 알만한 그런 곳이니까 그것이 이번에 추가됐고 그리고 작년과 조금 더 다른 곳을 가보고 싶어서 그리고 작년에 가보지 않았던 서울대 병원 안쪽에 경모궁이라는 의외로 또 병원은 잘 알지만 그 안에 또 완전히 색다른 공간이 있었구나 모르는 상태일 텐데 그런 뭐 장소의 발견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대학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거주하는 공간인데 그 마을이라는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낙산 아래쪽에 있는 주택가를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예 그리고 뭐 무엇보다 한 시간 안에 코스를 끊어야 된다는 그 한 시간 정도의 분량을 생각해서 거리를 구성했습니다.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 이 연극이 당신의 삶을 연극보다 더 흥미롭게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오늘 당신 얘기는 하나도 듣지 못했죠. 다음엔 당신이 해주는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눈을 반짝이면서 하이톤으로 아니면 속삭임으로 당신이 아끼는 얘기를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리를 말없이 걸어도 좋아요. 오늘 당신이 그래 주었던 것처럼. 그땐 내가 옆에 있을게요. 곧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목소리는 잠겨듭니다. 안녕. 저는 빨강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열정, 뜨거움, 단풍, 낭만, 눈에 띄는, 시선 집중, 강렬함, 무르익음, 젊음, 피, 쨍함 등등.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은 정말 빨간색이에요. 새빨갛게.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창문이 빨간 거예요. 응? 새벽인데 왜 빨갛지? 하고 깜짝 놀라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정말 놀랍게 하늘이 빨간색이에요. 한 5시 반쯤? 차가운 파랗빛을 주황도 노랑도 아닌 아주 진한 빨간색이 쓱 올라오면서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올 봄 처음 연극을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심한 모욕으로 연약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관 역할이었었는데요. 전 그녀를 죽임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지각만 해도 심할 수 아닌가요? 그래서 진짜 신이 나죠. 저는 67 나이에 시니어 모델이 되었습니다. CF를 찍고 더빙을 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 성우를 꿈꾸던 가슴속 불씨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연극 준비를 했습니다. 전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맡았어요. 뭐 어떡하지 싶었는데 발표 전에 전학 갔습니다. 전학 가서 알았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시간들이었는데 아 그때 제 꿈은 축구선수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전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세요? 저는 지금 웨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진을 찍는 사진사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갈게요. 4월 1일 결혼식 파티룸 성균관 웨딩드레스 일산 작업실 재영 언니 신랑 예고 동대문 골든러사 권태철 사장님 이바지 음식 종암동 큰상 패배 사회자 결정 김동현 주례 결정 한명구 선배님 여자친구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말했죠 배우는 언제까지 할 거야? 10년 해봐야지 여자친구는 그런 과정 동안에 우리가 많이 다투고 힘들 거라고 말했어요 친구로서는 응원하지만 여자친구로서 마냥 응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부대 나온 다니면서 워킹 연습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성장판 검사가 유행할 때였어요. 감정에 큰 기복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감정수련 연극, 공감하고 공감을 일으켜야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31살입니다. 진짜 31살인데 아 진짜 31살 맞아요 베스킨 라빈스 31 대학로에 일부러 가지 않은 나를 발견했을 때 서글펐다 다시 연극을 시작했다 앞으로가 걱정스럽다 연극을 처음 시작한 곳 나중에 들어간 곳 두고 모든 문을 닫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연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잘 모르겠다. 무대에 바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 같은 애 받아준대? 얘네들은 보내줄 수 있어. 넌 못 보내. 러시아 다녀와서 화질이 전땅이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비상을 꿈꾸는 한 마리의 갈매기처럼 운명의 상대와 맞닿아 있다는 빨간 실타리처럼 난 언제나 행복했지? 내가 잘하는 게 뭐였지? 난 뭘 하고 싶지? 내 삶을 되감게 하듯이 과거로 천천히 살펴봤어요 몇 년 동안 공연을 보러 다녔어요 배우들을 보는 게 좋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저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연기를 해보면 어떨까? 배우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내가 저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연기를 차단했죠, 그 생각을. 좋아. 시작하자.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일단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 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틀리면 좀 어때? 그런 기분이었어요. 퇴근하고 나만의 놀이터로 놀러가는 기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작업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신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 느껴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했을 때 즐거운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